하이 여러분들, 룹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저번에 2년간 건조된 흙에다가 물을 섞었다가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나와서 우리 여러분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던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이제 찍고 나서 이제 성체가 되고 몇 개월 정도 키우다가 죽어서 모아둔 흙이 있었어요. 그게 여기 보면은 제가 예전에 거의 1년 좀 더 된 이건데 뭐 정말 다 했겠죠? 자 보시면은 와 지금 보면은 완전 건조돼서 갈라졌네요. 다 죽었습니다. 완전히. 자 여기 보면은 그래도 이제 잘 갈라져서 오 완전 단단하지 않고 그래도 잘 떼지네요. 이게 여러분들 아마 여기다가 알을 낳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흙에다가 또 1년 정도 방치된 거에다 또 물을 넣으면 또 과연 부화할지 그 실험을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얘네 알들이 굉장히 동글동글하게 생겼거든요. 자 무튼 이거를 한번 한 대 모아서 똑같이 한번 부화를 그때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도마뱀 임시로 담아왔을 때 쓴 통인데 그때도 이 통에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 통에다가 이 흙을 조금 분배를 좀 붓고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곳에다가 물을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 아 이 보통 이 고생대 생물들은 또 번식이 또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정도면 덜고 세 개로 나눕시다. 우선은 여기다가 물을 바로 섞어 버릴게요. 자 여기다가도 물을 부읍시다. 자 얘네들이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잘 섞어주고 두 번째로는 강한 빛을 주기적으로 아니 계속 켜주는 겁니다. 자 섞은 거는 한 그래도 한 통당 최소 30초 이상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 이제 물 섞으면 붕 뜰 거란 말이에요. 야 여기 뭐 있는 것 같아. 여기 조그만 것들 왠지 산란을 했나봐요. 야 이게 만약에 되면은 이거 무한 루트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번식해서 키우고 또 키운 흙을 또 해서 또 하면 또 되는 건데 또 모릅니다. 이것까지 한번 흔들어 봅시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다 흔들어 준 후에 이렇게 강한 빛을 쬐어줍니다. 자 이 상태로 두고 내일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무엇을 보아할지. 자 여러분들 세팅 후에 딱 거의 진짜 딱 하루 정도 딱 지나십니다. 거의 24시간인데 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 물 맑아졌다. 자 우선은 만약에 있잖아요. 그럼 보통 부화를 하면 여기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보통 빛에 몰려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 곳에만 한번 쬐놓고 한번 볼게요. 처음에 만약에 태어났으면 엄청 작... 오 여기 있다. 오 여러분 오 잘 봐봐요. 자 여러분 여기 와 또 번식이 됐네. 여기 긴꼬리 투구새우로 추정되는 그 유생 단계의 그 친구가 우선 첫 번째 통부터가 벌써 부화했어요. 하루 만에. 자 두 번째 통을 한번 볼게요. 저 해준 게 없거든요. 이 흙에 있는 영양분 유기물을 자기들이 걸러서 먹고 그 다음에 좀 햇빛에 노출시켜서 조금 약간 식물성 박테리아 식물성 플랑크톤이 좀 증식할 수 있게끔 유도만 했거든요. 여기도 한번 기다려봅시다. 저번에 죽었던 긴코리테 구세후의 약간 껍질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여긴 많지는 않아요. 오 여기 조그만 거 야 부화했어요. 좋았어. 그리고 마지막 짝투리를 모았는데 근데 여기 잘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제일 마지막 짝투리에서 알같이 생긴 것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 벽면에 붙어있는 이 하얀 거. 오 이거 엄청 많아. 대박 사건. 이야 여러분들이 댓글에 화성이 그러니까 뭔가 흙에 뭐가 아니 무슨 말하냐 화성에 이제 물 흐르는 자국이 있다고 해서 이제 생명체가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화성에 뭔가 살 것 같다고 막 그런 댓글이 있었는데 이야 흙에 물만 넣었는데도 이렇게 생명들이 많이 깃들여가지고 부화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신기합니다. 우선은 잘 안 보이죠. 우선 1일차라 작아요. 그래서 제가 뭐 며칠마다 한 번씩 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꿀팁 바로 짜잔, 이건 청수라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초록색깔이죠. 이게 썩은 물이 아니라 여기 식물성 콜라코톤이 굉장히 자리를 잘 잡고 있어서 이 물을 햇볕에 노출시켜가지고 계속 유지만 시키게 해주면은 무한증식이 되거든요. 여기다 가끔씩 식물성 사료를 굉장히 곱게 갈아서 넣어주고 햇볕에 노출시켜 놓으면 됩니다. 아니면 뭐 구피 같은 거 한 마리 넣어놔도 굉장히 도움이 잘 됩니다. 이거를 얘네들한테 먹이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 다이소에서 씨몽키 키우잖아요. 그 씨몽키에도 방금 보여줬던 이 청수를 조금씩 넣어줘도 살아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물이 냄새가 안 나요. 굉장히 깔끔한 물이라서 이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조금씩만 넣어줘도 애들이 살아가는 데 굉장히 좋은 영양분을 여기서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촬영하고 지금 한 4일에서 5일 정도 지났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변했을지. 와, 물도 증발을 엄청 많이 했어요. 지금 보이시죠? 오, 여기 있다. 여기 보이시나요? 오. 와, 며칠 사이에 이렇게 커진 거 실합니까? 이거 보이시죠? 지금 긴 꼬리 투구 새우가 이쪽에선 부활을 했네요. 사료를 줘볼게요. 이거 먹을걸요, 아마 주면. 이게 좀 수초가 이제 좀 비율이 높은 사료거든요. 오, 이거 사료 지금 방금 있던 건데 사료를 이렇게 보자마자 깜짝 놀라네. 자, 그리고 두 번째거든요. 오, 여기 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나요? 저 엄청 성장했다. 여러분들 이거는 바로 풍년새우라고 합니다. 지금 눈이 땡그랗게 두 개가 있고 지금 대다리로 이제 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땅을 파거나 그러는 행위를 좀 잘 하지는 않지만 트리옵스랑 똑같이 빈꼬리 뚜구새랑 똑같이 알을 낳아가지고 이제 건기에 이제 잘 버티는 그 특이한 생물입니다. 와.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지금 이쪽 보면은 뭐가 움직임이 있는데 여기도 투구새우가 부활을 했네요. 아, 개체수가 생각보다 많이 적어요. 그래서 일부분은 물을 추가하고 흙에 있는 이제 유기물을 한번 뒤집어 준 다음에 주변에 있는 알들을 이렇게 싹싹 긁어서 한번 부활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부활. 생물이 있기 때문에 한 부분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부활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흔들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오야, 진짜 뭐가 많이 부활을 하긴 했는데 이게 동글동글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건 사실 물벼룩이거든요. 물벼룩이 좀 있고요. 와, 근데 물벼룩도 신기하다. 사실 근데 물벼룩도 신기하고, 와, 이게 보이시나요? 야, 초점아, 여기 풍년새우 잡아라. 야, 똘망똘망. 와, 이게 똘망똘망한 눈망울을 가진 풍년새우 보시나요? 여기 지금 두 마리가 있는데 이거는 그 전에 부화해서 이렇게 하루 만에 이렇게 빨리 클 수는 없어요. 지금 얘네들은 전에 부화한 아이들이고 여기 지금 또 부화한 게 뭔가 있나? 아, 근데 기적이 생겼네요.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에 지금 변지 뭔지 모르겠는데 새싹이 벌써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찾아보니까, 와, 역시 여러분들 부활을 했어요. 새로운 친구가 부활을 했습니다. 여기 풍년새우만 있었던 통 같은데 그렇지, 긴꼬리 투구새우의 유생이 지금 부활을 했습니다. 와, 여기 눈 보이죠? 그리고 여기 꼬리. 근데 이게 지금 확대를 해서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작거든요. 와, 여러분들 그냥 흔들기만 했는데 이 작은 통에서 생명이 흙에서 물을, 아니 무슨 말 하는 거야. 흙과 물이 만나서 이 작은 통에서 생명이 흔들기만 했는데 부활을 했어요. 우선은 첫 번째 통 통과. 자, 이렇게 빛을 쬐면은 애들이 빛에 몰리는. 오! 어? 이거 트리옵스인데 이거 맨 처음에 부었을 때 부한 아이인데, 오, 얘는, 아, 죽었네. 왜 죽었지? 좀 확대를 해보면 얘는 좀 크거든요. 정말 생김새 정말 독특하죠. 다 크면 더 신기해요. 와, 근데 좀 아쉽다. 수염 되게 늘고 잘 크고 있었는데.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이 흙을 제가 이제 키우고 이제 성체까지 키울 거예요. 나중에 또 이 흙을 건조시켰 다음에 또 부활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 세 통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나중에 이대로
나눔을 할 겁니다. 성체를 키우고 굳힌 후에 뚜껑을 닫아서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냉장고에 넣었다가 뺐다가 물만 넣으면은 제가 했던 거 그대로 하실 수가 있는데, 추천 방식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실 때 이 트리옵스나 풍년새우, 뭐 물벼룩, 뭐 다양한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이 이제 보고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추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도 크로부터 이틀이 지났습니다. 한번 볼게요. 맨 왼쪽부터 보자면은 오 여러분 대박. 와, 엄청 그렇게 크지도 않았던 게 곧에 이렇게 커졌다고? 자, 우선은 트리옵스가 좀 보기 딱 편할 정도로 커졌어요. 지금 손가락을 살짝 대보면 약간 이 정도. 그리고 두 번째 거, 오 뭐야 대박, 급성장했다. 이 보이시나요? 오, 여기 두 마리, 한 마리 더 있죠? 와, 이게 대박이다. 이게 세 마리가 지금 잘 크고 있는데, 얘네들은 여러분들, 이제 두 마리만 있어도 번식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통 받으시는 분은 나중에 좀 좋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 세 번째 통인데, 짜잔. 세 번째 통은 이게 새싹이 좀 많이 자랐고, 여기 보면은 풍년새우가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성장한다는 거 이제 아셨으니까 좀 주기를 좀 늘려서 한 며칠 더,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한 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초로 이제 물을 넣고 나서 약 13일, 거의 2주가량 흘렀습니다. 오, 여기 많다. 여기 통이 진짜 많네. 여기 통에 긴코리 투구새우가 이 통에 지금 거의 한 4, 5마리가 지금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지금 크기가 별로는 크진 않아가지고 그냥 둘게요. 자, 두 번째 통인데, 오 뭐야 야, 오 얘네 많이 커졌는데 지금 한 마리가 탈피하다가 잘못된 건지 지금 누워있네요. 그래도 여기 있는 아이 중 한 마리가 지금 제법 크거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통에는, 와, 오 여기 트리옵스도 있네. 오, 그리고 풍년새우가 오 많이 컸습니다. 오, 심지어 암컷이네. 이 풍년새우는 여기 암컷수컷 구분할 수 있는 게, 확대를 한번 더 하면 초록색깔 보이시나요? 얘가 지금 현재 암컷인데, 보통 풍년새우랑 트리옵스는 단위생식, 천연생식이라 해서 암컷 혼자서 자가번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성생식도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풍년새우랑 트리옵스, 암컷수컷이 모두 있습니다. 지금 두 마리 모두 지금 산란을 해서 지금 알을 계속 굴리고 있습니다. 에어링 하고 있네요. 이야, 정말 신기합니다. 이제 한번 봅시다. 지금 보시면은 배다리를 저렇게 많이 움직이는 게 지금 호흡하기 위함이고요. 좀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게 눈이 뿅뿅 나 있습니다. 근데 더 자세히 보면 가운데 좀 검은 색깔인데 저것도 눈이래요. 그래서 세 개의 눈을 가져서 트리옵스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3억 년 전에 그 형태 그대로 유지를 한 게 너무 신기한데, 얘네들은 한때는 멸종위기 동물 2급이었습니다. 2012년도에 개체수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다시 그 보호종에서 해제가 되었는데, 실제로 논밭에 있는 유기물이라든지 이제 조류, 녹조류 같은 거를 좀 걸러서 먹어주고, 땅을 파서 논을 숨쉬게 해준다고 해서 친환경 농법에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고, 현재도 있지만 이제 농약을 치면서 농약을 친 부분에서는 지금 점점 사라지는 추세거든요. 와, 제가 1년 전에 산란 받아놨던 게 또 다시 이렇게 부화한 게 너무 기분이 묘하면서도 신기하고, 이런 생물들이, 와, 어떻게 이게 바퀴벌레처럼 굉장히 생명력이 강한 거잖아요. 생존 방식도 특이하고 그 대를 이어가는 그런 특성도 굉장히 특이한데, 이 알 같은 경우에 건조한 상태로 수십 년 동안 있어도 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튼튼한 난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거기 이 난각에 물이 만나고 충격이 가해지면 부활을 하는 건데, 풍년새우도 똑같고요. 자, 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우선 부활을 해서 키워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체급이 돼가지고 알을 털어내고 이 물들이 건조가 된 다음에 나중에 뚜껑을 닫은 후에 택배로 나눔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해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그로부터 지금 약 8일 정도 흘렀습니다.
와, 수분도 증발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인데 기꼬리 투구세어가 짧은 생을 마치고 죽어 있네요. 설마 또 부화했나? 이게 벽이 보이시나요? 부화하면은 안 되는데.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육장을 봅시다. 와, 여기 그래도 아직 살아있는 애들이 있네. 여기 한 마리랑 여기 두 마리. 와, 근데 오, 뭐야? 이게 아마 물달팽이가 생겼네요. 이게 아마 또아리 물달팽이인가 그럴 건데, 이게 이제 생기면은 이게 자웅동체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마리만 있어도 번식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뭘 하다가 딸려 들어왔나, 아니면 흙에서 부화했나? 아, 그리고 세 번째인데, 세 번째는 여러분들, 와, 개구리밥 왜 이렇게 많아? 오, 근데 얘 왜 이렇게 이뻐 오늘. 와, 여러분들 우리나라 풍년새가 너무 이쁘지 않나요? 지금 초록색 알을 포란을 해가지고 지금 두 마리가 잘 살아있는데, 얘네 수명이 좀 기네요. 그리고 수초들이 엄청 많이 자랐어요. 이거는 제가 누운 거고, 개구리밥이, 그리고 여기 땅에서 나오는 저 이름물을, 저 식물도 많이 자랐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 상태로 제가 한 달 정도 기르다가 나중에 나눔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로부터 정확히 거의 40일이 지났습니다. 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생생히 잘 살아있던 풍년새우랑 기꼬리 투구새우가 모두 수명사하고 여기 안에다가 산란을 마친 모양이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건조를 시켜놨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가져가세요. 아니, 댓글로 당첨자를 뽑아서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무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댓글로 제가 모르는 정보들 많이 많이 써주세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